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점화된 전주 완주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찬반 논쟁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완주 지역 내에서는 최근 통합 반대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9일 이번에는 찬성하는 단체 맞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자칫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됩니다. 엄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날 세 번의 실패를 반면 교사 삼아 단순히 구역을 넓히기 위한 행정 통합에 그치지 않고 행정과 지역 경제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100만 광역도시를 향해 우범기 전주시장의 이 발언이 결국 전주 완주 통합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불씨는 전주를 넘어 완주로 옮겨 붙었습니다. 같은 달 25일 완주군 애향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 시장의 발언을 정치적 여론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 시장은 과거 실패를 거울 삼아 통합을 잘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불도저식 일방통행을 일삼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10만 완주 군민의 마음을 움직이는커녕 이번에는 통합에 찬성하는 쪽이 나섰습니다. 과거 통합 논의가 진행됐을 당시 찬성 쪽에 섰던 지역 단체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낙후된 전북을 위해서라도 두 지역 간 통합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도 통합 시에는 균형 발전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며 이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며 청원, 청주도 통합에 의해서 40만 인구가 지금은 엄청난 84만이 되어 그러면서 통합이 되면 통합시청사의 완주군 이전은 물론 완주군 의원이 통합시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합 조건으로 시내버스 요금 통일과 택시구역 해제, 학교교육 평준화, 통합시에 우선적으로 농업발전기금을 배정할 것 등을 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통합추진위는 앞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통합에 따른 시너지를 홍보하며 찬성 여론을 결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한 지역 내 찬반 구도가 형성되며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